엄청 싫어도 이만큼 들어가요. 안녕하십니까, 에스모티브 최 작가입니다. 되게 크죠? 우람한 친구예요. GM, 그 미국 차죠. 미국의 익스플로러 밴, 스타크래프트 밴도 있고 익스플로러 밴도 있습니다. 실내 공간과 여러 가지 편의 장비들이 대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행을 하면서 느낀 건요, 연비가 구경차 김준님도 오셨는데, 김준님 그 연비가 혹시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엄청 안 좋은 건 알고 있습니다. 그죠? 정확히는 모르시겠죠? 1,000원짜리를 계속 돌에 뿌리고 다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덩치가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다른 쪽으로 승화시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심적으로 그냥 많은 가족과 많은 식구들이 타서 행복을 누리는 그런 공간으로 타시는 게 아주 좋은 차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느낌은 전체적으로 캠핑카 같아요. 그래서 실내 공간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운전석 한번 구경시켜 드릴게요. 운전석은 일단 이래요. 문 개폐가 이거 완전히 안 돼요. 대부분 이 정도까지 더 되거든요. 근데 약간 45도가 좀 덜 된 느낌이 들고요. 자, 한번 보세요. 다시 문을 닫아 볼게요. 자, 여기 이제 메인 문이 되겠죠. 뒷문 탈 때 요거를 열고 이렇게 타고 내려도 돼요. 하지만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오픈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기 전에 이런 데 보면 이런 데도 매트 같은 게 다 달려있네요. 그죠? 여기도 우드라고 해야 되죠? 있고. 자, 추가적으로 개폐해서 이렇게 오픈하면은 이게 완전히 활짝은 안 되는데 이 정도까지만은 어쨌든 돼요. 그래서 타보면요. 살짝 부딪혔는데 거대한 TV가 있습니다. 이 정도 공간이 나와요. 그래서 시트를 좀 맞춰야겠네. 연예인들이 많이 타는 이유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거기서는 아마 안 보이실 거예요. 위에 보면은 와, 뭐 화려함의 끝을 달리네요. 그래서 지붕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래요. 이 정도 공간이 나오고 여기 거대한 TV가 있어요. 근데 지금 계절이 계절인지라 좀 문 좀 활짝 열어놓고 방송을 계속 이어나가 볼게요. 여기도 열고 이쪽도 개폐. 문을 오픈을 하면요. 바람이 샥 부는데 진짜 캠핑카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좋습니다. 깊이 한번 타보실까요? 뒤에 한번 타. 뒤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견인 고리를 장착을 해서 트레일러를 별도로 끌 수 있는 건데 제가 이 차량을 정보를 오늘 찾아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지는 않아요. 8기통이에요. 8기통 엔진을 장착을 하고 있고 가솔린 맞고요. 휘발유 차고 최대 출력은 310마력이 되겠고요. 토크는 45토크가 됩니다. 생각보다는 덩치에 비해서 토크는 조금 낮은 느낌은 들어요. 주행에 있어서는 답답함은 없어요. 걸리는 게 있다면 이제 브레이크 성능이 조금 걸리고요. 변속기는 우리 김준님 혹시 아셨습니까? 4단 변속이네요, 이게. 실제적으로 고속도로 연비는 7km를 얘기해 주는데 시내 주행할 때는 4km 정도를 보여준다고 하는데 체감을 해보니까 2, 3은 나오는 것 같아요. 2, 3이라면은 험비? 그죠? 그리고 이륜 구동입니다, 이 차량은. 또 신차도 아니고 그래서 인터넷 정보를 한번 도움을 빌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트렁크 궁금하시죠, 여러분? 한번 볼까요? 자, 트렁크 한번 개방해 보겠습니다. 여기 개방을 하고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거의 90도가 열려요. 그리고 여기도 여기 2단으로 열 수 있게끔 클립 처리가 되어 있는데 와. 그리고 뭐 발판에 앉아서 이렇게 해도 지금 사실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카메라를 봤을 때 캠핑카 느낌이 아마 드실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캠핑카라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차주님의 스타일인데 골프 채시나 봐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장착이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데 손잡이가 왜 있을까요? 왜 있을까요, 손잡이가? 뭔가 이유가 있겠죠? 이게 뭔가 하고 했더니 여기 홈도 막 이렇게 있어요. 여기 홈 이런 것도 옷걸이였어요, 옷걸이. 그래서 여기 이렇게 걸어서 제가 조심스러워서 살짝 했는데 이렇게 옷걸이에 대해서 연예인분들이 그래서 옷을 걸고 다니셨군요. 장거리에 아주 적합한 그런 거 되고 자, 이 정도 공간이 나옵니다. 되게 넓죠? 한참을 찾았는데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전자동이었어요. 자, 여기 버튼을 누르면요. 와우. 자, 이거 무엇을 의미할까요? 차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누워도 돼요. 제가 잠깐 들어가 볼게요. 자, 아휴. 이거는 그 어느 침실 못지않게 정말 안락하고 편안한 그런 쿠션감과 공간을 제공하는 건 맞습니다. 차박이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시트를 다시 여기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올려볼게요. 이렇게 작동을 하고 멈추면 또 멈춰요. 다시 또 눌러볼게요. 아주 아주 편하게 되어 있네요, 이게.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그 차박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네요. 자, 이건 뭘까요? 아, 더 앞으로 가네요, 그죠? 이 공간을 더 넓게 쓰기 위해서 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네요. 오케이. 와우. 자, 이제 짐을 한번 실어 볼게요. 이 차량이 짐이 얼만큼 실을지 한번 테스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프 가방이 세로로 실다는 거는 말 다 한 거예요, 사실은. 포터 이런 봉고도 아니고, 그죠? 봉고보단 더 컸으니까. 고. 대충 실어도 이만큼 들어가요. 이 정도는 3개 이상이고 골프백이 이렇게 된다는 거는 정말 많은 적재 용량을 보여준다는 거죠. 어우, 도어마저도 이렇게 블라인드 처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되고 잠금 버튼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잠기고 열리고 잠기고 따로 보조로 되고 이런 데 보면요. 자크가 있어요. 이거는 글쎄요. 뭐 무슨 용도가 있겠죠? 자, 도어는 상당히 가벼워요. 트렁크 같은 경우는. 됐어요. 여기 보면요. 이런 거리 부분도 있어서 뭔가를 걸어놓거나 그럴 때 상당히 편하게 처리될 것 같고요. 생각 외로 운전석 도어, 조수석 도어가 이 열리는 범위가 짧아요. 트렁크는 반면에 확실히 넓게 열려주고요. 손잡이가 없네? 와우. 오케이. 탔습니다. 그리고 항상 느끼는 건데 미국 차들은 특징이 넓고 다 좋은데 이상하게 여기 발 공간을 짧게 뽑아요. 그래서 익스플로드도 그렇고 이 차도 그렇고 여기가 문을 닫고 나면은 여기 항상 여기 문에다가 여기 스피커에다가 다리를 대고 좀 움직이는 그런 운행을 하는 그런 부분들은 꼭 있네요. 자, 여기가 거의 거기 직사각형으로 세워져 있고요. 여러 가지 뭐 내장재 이런 것도 우드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드가 짙은 우드예요. 그래서 질리거나 이런 부분은 없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공조기 부분 여기 별도로 따로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각종 스위치, 램프류들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도 작은 우드를 아끼지 않았어요. LED 등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서 여기 터치식으로 들어오고요. 여기 냉장고가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냉장고. 그래서 뭐 음료나 이런 것들 시원하게 보관을 할 수가 있고요. 기타 이래요. 그래서 운전석과 조수석의 어떤 편의보다는 대체적으로 뒷좌석에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는 거는 100% 확실합니다. 열쇠는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단순하죠? 아무래도 연식이 좀 있으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생겼고요. 버튼 시동 이런 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편안하죠, 김PD님? 네. 편안하고 거기 보면은 스위치들이 있어요. 열선과 여기 양쪽에 있는데 이게 이제 안마에 대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로드 컨트롤 그래갖고 여러 가지 안마 시트가 되겠어요. 편안할 것 같아요. 파워 한번 올려보면은 시동 안 걸어서 넣어줄래? 그건 안 해도 되고. 추가적인 오디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차박이 가능할 정도로 아주 편안한 캠핑카입니다. 의외로 이런 그 배선류들이 좀 보여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전면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차고지가 좀 높아요. 여기에 주먹 하나 정도 딱 들어가서 휠하우스에 공간이 넉넉하다는 거. 그리고 본네트 공간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엔진룸 한번 살펴보겠지만 어쨌든 이 공간이 확보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면 충돌할 경우 어느 정도 충격 흡수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리무진이잖아요. 그래서 위에 이렇게 마치 모자 쓴 느낌이 듭니다. 백미러가 굉장히 거대하게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운전 차주님께서 따로 하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돌팀이나 흙팀 같은 거 방지하려고 이렇게 1차적인 걸 방지하기 위해서 됐고요. 여기 쉐보레 마크 전면의 그릴이 아주 커다랗고 시원하게 들어가 있네요. 맨 밑에는요 안개등 또한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잘 작동이 되고요. 이게 이제 신형으로 올수록 이제 디귿자 형태로 거듭이 난 거는 맞죠. 안테나가 좀 재밌죠? 안테나. 엔진룸 한번 살펴볼게요. 자, 왼쪽 발 밑에 있어요. 발 이쪽 밑에 있고요. 개방을 해보면요. 자, 일단은 그 본넷 쇼바는 없네요. 그래서 거리를 한참 찾았네요. 지금 제가 걸어놓고. 자, 여기 그 본넷 이거 열었을 때 수리에 용이하게끔 대부분 어둡잖아요. 따로 등이 달려있는 게 좀 매력적이네요. 어느 정도 공간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다는 것만 확실히 아시면 되겠고 엔진이 바로 운전석과 조수석 요 가운데 발밑에쯤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동 같은 게 그대로 들어올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진동은 거의 없어요. 생각보다 배터리 크기가 좀 작아서 의외의 어떤 상황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엔진 체크와 공기 흡입구 볼텍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여러분도 보셔도 아마 매우 아담할 겁니다. 이렇게 특징인 엔진룸 라이트도 따로 되어 있고요. 파워 오일 핸들에 대한 오일도 되어 있고 안쪽에 하부에 보시면요 이렇게 공간이 그냥 뻥뻥 뚫려 있어요. 미국 차들은 거의 이래요. 미국 차들의 어떤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본넷에 뭐 허브 매트 이런 거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투자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펜더의 공기 흡입구도 이게 리얼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실제적으로 작동을 하는 부분이 되겠죠. 공기가 이렇게 유입이 돼서 여기로 유입이 돼서 이렇게 됐어. 되고요. 깜빡이 이렇게 사이드 미러에 장착이 되어 있고. 자, 닫아볼게요. 닫습니다. 하나 둘. 자, 잘 닫았습니다. 이렇게 아담한 공간을 보여준다는 특징이 있네요. 재밌네요. 그죠? 자, 다시 주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이드를 확 들으셨죠 지금. 오케이.
한 번에 안 되니까 돌려서. 뭐 디자인적으로도 그렇고 사실 익숙한 비주얼은 맞아요. 많이 보진 않았지만 한두 번은 봤기 때문에 누가 봐도 스타크래프트 밴, 익스플로러 밴 이거는 아실 겁니다. 그래서 특징적인 부분은 일단 크다는 부분이 제일 가장 강력하고요. 그리고 편의성에 있어서 공간적인 부분을 많이 빼다가 보니까 손해본 디자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면은 준수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가격이 좀 많이 비싼 건 맞아요. 그리고 이제 주행에 대한 것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턱을 넘을 때 뒤에가 이렇게 팍팍 밀잖아요.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멀미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어요. 자, 사각지대는 거의 없어요. 진짜 얘만큼 뒤에 이렇게 봤을 때 사각지대가 없는 차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커튼만 안 치면 잘 보이는 건 맞으니까. 근데 깜빡이 릴레이가 이 소리가 죽은 거는 좀 알아봐야겠네요. 스타트가 대부분 이렇게 큰 차들은 힘들게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스타트 부분은 괜찮아요. 정체에 맞지 않게 경쾌한 느낌도 있어요. 근데 이 경쾌한 거를 계속 유지하려면은 연비는 포기하셔야 돼요. 실질적으로는 4km라고 얘기를 하신 분도 계시지만 오늘 경험해보니까 4km 미만으로 나오는 건 맞아요. 휘발립니다.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구형 모델이다 보니까 그 HUD는 아닙니다. 그 할로겐 라이트라 좀 어두운 것도 많고. 지금 실내 되게 어둡죠, 여러분? 창문을 좀 열어 얼굴 좀 보일까 말까 할 겁니다. 주행할 때 뒷좌석의 승차감을 앞에서 느꼈을 때는 막 이게 막 흔들리고 멀미 유발할 것 같은 느껴지만 실제로 뒤에 타면 또 안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앞에 시야를 한번 보십시오. 앞에 승용차가 하나가 있고요. 저희 버스가 하나 있습니다. 버스하고 거의 높은 시트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사각지대가 없게끔 되어 있죠. 지금 주행 중에 김PD님이 뒤로 가셨는데 돼요. 가능해요. 자, 여기 제가 한번 껴들어 볼게요. 사각지대가 이렇게 없고요. 백미러로 봤을 때 시원한 화각을 보여주는 건 맞아요. 그죠? 조금 주행했는데 기름에 불이 들어왔어요. 버스들과의 시트 포지션 비교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엔진이 바로 요 밑에 있거든요. 근데 엔진의 진동은 없어요. 미국 차들 휘발유 정숙한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인정할 거 인정해줘야죠. 운전 중에 어떤 불편한 사항들, 뭐 걸리적거리는 요인들은 없지만 왼쪽 다리 이 풋 공간은 조금 협소하다는 거. 이 정도가 나와요. 근데 여기가 조금 좁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신체적으로 모두 다를 수 있으니까 제가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카메라를 주고받는데 김PD님이 멀긴 먼가 봐. 그죠? 뒤에는 어때요? 승차감이? 연예인 된 것 같아요. 그래요? 편안해요? 네. 앞에서 느낀 거랑 비교를 했을 때는? 뭔가 안락한 느낌? 아, 틀리군요. 실제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앞에는 승차감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은. 뒤의 승차감을 조금 더 안락하고 편안하게 맞추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시내 주행에서는 진짜 연비가 아주 그냥 재밌네요. 차폭도 사실 커요. 그래서 여성 운전자고 운전이 서투르신 분들은 못할 수도 있어요. 남성 운전자도 이렇게 국산 SUV를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평소에 큰 차량을 운행해 보신 분 아니면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또 재밌어요. 사람이 브레이크에 적응되니까 또 여기 완전 또 길들이게 되네요. 제가 밖에 시선들이 연예인이 타고 있나? 누가 타고 있을까? 막 그런 느낌들 있죠? 뭐 그런 게 느껴지네요. 조금 더 기술적으로 발전이 돼서 그 오토홀드나 이런 기능이 있었으면 매니저들 역할 하시는 분들이 좀 편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전방 시야에 되는 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방 시야에 대한 부분. 일단 앞이 짧아요. 본넷이. 본넷이 거의 없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화물트럭 느낌도 나긴 합니다.
화물트럭에 승차감 세단의 어떤 느낌도 들어가 있으니까 운전하기는 훨씬 더 편한 건 맞죠. 그래서 앞좌석 앞에 이제 제가 이제 좁은 골목이나 이렇게 도로 주행을 할 때는 세밀하게 볼 때는 편안한데 뒤에를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방 시야는 탁 트여서 굉장히 장거리용으로는 훌륭하다라는 얘기를 드릴게요. 그 연예인들이 이거 타고 맨날 그 출장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경연장 다니고 행사 다니고 그 노래 부르고 그죠? 뒤에서 이제 식사도 하시고 딱일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어떻게 저랑 잘 어울립니까? 자 하나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냉장고가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죠? 지금은 그 에어컨을 안 틀어서 뭐 그렇지만 에어컨 틀고 좀 이렇게 냉각 장치 작동시키면은 뭐 웬만한 음식 같은 경우는 이 정도 크기는 저기 한 그 2, 3인들은 이제 충분히 시원하게 음료수 먹을 수 있는 만큼은 준비가 될 것 같아요. 자, 잠시 후에 이제 골목에 한번 들어가서 주차를 한번 시도해 볼게요. 이 주차가 제일 이 차는 그래요. 제일 고민이야. 지금 여기도 한번 가볼게요. 제가 이렇게 차가 안 와서 우측으로 껴들어 볼게요. 앞에도 여기도 앞에는 괜찮은데 뒤에가 잘 봐야 돼요. 뒤에가 이제 꼭 엉덩이가 툭 걸릴 수도 있거든요. 이게 1m가 보통 1.5m가 길은 거예요. 일반 차량에 비해서. 좀 이렇게 경차의 기준으로 본다면 거의 2m 넘게, 2m는 50 정도 넘게 나오니까 조심해야 돼요, 진짜. 기피님, 네. 우리 이거 S모티브 차로 하나 써도 딱일 것 같지 않아요? 그러게요. 하야. 너무 큰 건 맞죠. 하야. 신호등도 이렇게 고개 굳이 안 해도 되고 잘 보이고요. 일단은 여유를 있게 만들어줘요, 차 자체가. 브레이크가 밀리니까 여유를 만들어줘요, 여유를. 아우, 골목에서 되게 힘들어요. 아, 그래요? 되게까지는 아닌데 조금 힘들어요. 그래도 재밌어요. 그래도 저 정말 진심으로 가지고 싶어요. 왜 이렇게 리뷰하는 차마다 다 가지고 싶을까요, 여러분? 하긴 좋은 차들이 이렇게 협찬해 주시니까 그렇겠죠. 자, 되게 좁은 골목입니다, 여러분. 와우, 지금 보시면요. 와우, 엉덩이가 보통 차는 쓰지도 않았어요. 원래 싹 가야 돼. 와, 요만큼 지금 깻잎 한 장 남겨놓고 진짜 깻잎 한 장 남겨놓고 와우. 자, 잘 또 주차를 해야 되니까 와우. 후방 카메라 있어요. 지금 전진하는데 후방 카메라 나오면 안 되겠죠. 자, 후방 카메라 자 이제 나올 겁니다. 있죠? 와, 좀만 더 갈게요. 이게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원래. 되게 넓은 공간은 맞아요. 조금만 더 뒤로 잘 붙여야죠, 여기. 우리 차주님이 이따가 차를 빼실 때 차작가가 주차를 엉망으로 하면은 제가 이제 이미지가 안 좋아지니까. 놓고 와우! 조금만 더 뒤로. 핸들은요, 적당히 무거워서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진심으로요. 많이 무거운 건 아니에요. 이 정도가 돼야 사실 고속 질주할 때, 고속도로 운전할 때 좀 안정감이 느껴지는 건 사실이니까. 오케이. 자, 된 것 같습니다. 일단 파킹 놓고요. 됐죠? 자, 고생하셨고요, 여러분.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엠의 익스플로러 밴을 만나봤습니다. 우리 두 미녀 여성분들과 함께 차량의 어떤 외관과 내용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봤고요. 생각보다는 조금 부담스러운 건 맞아요, 그죠? 근데 장거리용은 이만큼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가볍게 만나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흥미로운 차량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자, 감사합니다. 네.